모두들 터라입니다. 이거 마루 춘배 팝업 지난달에 제가 한번 다뤘죠. 다뤘었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에 대한 얘기할 때. 네, 팝업을 왜 여느냐. 지난 여름에 이제 코엑스를 휩쓸었던 그 팝업 스토어가 있어요. 이 마루 춘배 팝업 스토어인데 네. 규모를 더 키운데요. 이번에는 여의도 더현대입니다. 아하. 네. 팝업의 어떤 고향 같은 곳이죠. 확실히 그 네. 보부장님이 와서 팝업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꽤나 학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으로 팝업 스토어라는 현상을 분석하는 글들, 영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앞서간다 보부상.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는 그 강의를 나가고 있는 그 성수 쪽은 정말 팝업 스토어가 많지 않습니까? 성지죠, 성지. 성지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그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키워드더라고요.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때의 마음, 하이프라는 마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와 일관되어 있는 그 네. 후속 뉴스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냐?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인가요? 9월 5일부터 17일까지 하는데요.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올해 두 번째 공식 팝업 스토어 툰 페스티벌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1차 팝업을 열었는데 그랬죠. 2주 동안 대략 방문객 6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네, 엄청 많이 왔어요. 5만 5천 명 정도? 네네. 네. 방문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걸 봤으면 당연히 또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예약이 되게 힘들거든요, 전대가. 네. 그러니까 아마 1, 2차를 동시에 계획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네요. 저기 대관점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관. 그래서 2차 팝업의 준비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가장 큰 규모, 90평 정도 규모의 대형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90평이면 어느 정도지? 잠깐만. 90평 약간 감이 안 오죠? 어, 90평. 그래, 90평이면 저번에 제가 아내랑 NCT 드림 네. 팝업 NCT 홈을 네. 선수에 갔거든요. 엄청 크더라고요. SM이니까. 거기가 한 90평 됐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겠죠.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실평수가 어떠냐 이런 따질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네. 더현대 서울에서 열리는 이 팝업 스토어는 1차랑 동일하게 두 작가 마루는 강쥐와 그리고 야한 남자 네. 의 세계관을 담았는데요. 이 세계관을 담았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어허.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인스타랑 이런 데 엄청 올라올 거예요. 그러겠죠. 포토존을 정말 끝내주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전 1차보다 일단 굿즈도 늘어났어요. 네네. 굿즈는 한정 상품 2종을 포함해서 507종이래요. 야. 1차보다 2배가 늘었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포토존을 포함한 전체 공간이 약 4배 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죠. 부럽습니다 작가님들.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내일 여기 가봐야 되느냐. 가봤자 나는 못 들어갈 것인데 괜찮느냐. 프레스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프레스. 그냥 들어갈 수만 있게. 구매는 못하고. 웹툰계의 민족 정론지 해가지고 프레스 달고 아. 안 삽니다. 들어가만 갈게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안 사요. 박아놓고 가서. 너무 어그로 아닌가요? 어떻게 그 프레스의 보부상 쓰고 가면 열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일단 현대백화점에서도 이걸 되게 반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단 현대백화점의 상품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지영 팀장이라는 분이 이 팝업 스토어는 네이버 웹툰의 더현대설 팝업 스토어는 종류와 공간 모두 역대 웹툰 기반 IP 팝업 스토어 중에는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인증을 해줬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정도 규모로 된 적이 없죠.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팬덤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유통업계에서 웹툰 IP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성공 사례가 크게 하나 나와주면 앞에가 뚫고 갔으니까 다른 콘텐츠들에서도 이런 팝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팝업은 보통은 이제 니치마켓을 노리고 있는 어떤 패션 아이템이나 아니면 아이돌 이쪽이 많았는데 이런 콘텐츠 쪽에서는 사실 웹툰이 가장 크게 나왔다고 하니까 괜히 이렇게 뽕이 좀 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전 예약에 그 8월 30일부터 받았거든요. 물론 네. 8월 30일에만 받았어요. 그 뒤에는 다 막혔으니까. 아, 왜냐면 네. 그날 마감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서 그 현장 예약이랑 병행을 한대요. 네네. 그런데 근데 온라인의 기세를 보니까 2시간 만에 전 영업일이 다 마감됐어요. 와. 한 연지 2시간 만에.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걸 티켓팅을 하듯이 해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현장 예약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한번 가서 저걸 경험을 해볼 가치는 있는데 오픈날에 가서 기사를 쓰고 싶은 그 옹졸한 저널리스트의 마음과 가서 개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싫은 이제 생활인의 마음과 네.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네. 가야겠죠. 아 그렇죠. 네, 내일 아마 갈 겁니다. 네. 낚시기 하나 가져가세요.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작품의 온리전 같은 게 열렸고 네. 그 온리전 기간 동안 이런
팬들, 팬덤 문화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그 온리전 기간 동안 많이 풀었는데 그렇죠. 온리전이 있었죠. 팝업 스토어가 그 온리전에서 볼 수 있었던 팬덤의 어떤 구매력과 응집력을 가지고 더 발전시킨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온리전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오피셜은 아니에요. 그렇죠. 작가님이 허락해 준 거지 이게 오피셜한 2차의 상품은 아니고 그렇죠. 이 나름의 해석이 들어간 네네 맞아요. 팬덤이 맞아요. 원하는 걸 팬덤이 만든다의 느낌이었다면 맞습니다. 여기 이 팝업은 약간 그런 거죠. 오피셜로 가지고 싶죠? 오세요. 그러니까 온리전을 통해서 팬들이 외치자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플랫폼이 답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에서 1차 팝업 스토어 때 1인 최대 결제 금액이 116만 원이었대요. 116만 원. 116만 원이면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씩 다 주세요. 어, 그렇죠. 다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양한 업종에서 되게 IP 사업 협력을 요청해 오고 있대요. 이런 식의 협력을. 네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 IP 비즈니스 강화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이 캐릭터 상품의 어떤 수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이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웹툰 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의 일환이라고 네이버 웹툰에서 밝혔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창작자는 창작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이 IP를 통해서 사업화하고 이런 거 되게 귀찮고 할 일 엄청 많거든요. 그게 이제 플랫폼에서 연재하지 않고 혼자서 직접 자기 자신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 창작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굿즈 나오면 시안들 확인해야 되고 맞아요. 프린트 상태 검수 다 해야 되고 그 검수를 마친 다음에 포장해야 되고 그 발송도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이 자체가 엄청 힘든데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도 그 일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망생 때 네. 그 아직 데뷔하기 전에 정말 힘듭니다. 원고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공간 디자인부터 그리고 이 상품 제작까지 다 네이버 웹툰 담당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험을 쌓고 있는 거. 그렇죠. 지금부터 롱텀 뱃을 한번 한다면 오랜 기간을 두고서 내기를 한다면 이거 반드시 이 경험이 반드시 그 테마파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과연 우리 지난달에 보부상 뉴스가 큰 꿈을 꾸었죠. 성지 순간 성지가 될 것인가? 네이버 웹툰 테마파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카카오 웹툰 테마파크 나온다고 했을 네. 때 성지 순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팬분들에게도 굉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가서 저 사진을 찍고 싶어. 그렇죠. 라는 느낌. 그리고 올려야 돼 나의 인스타에. 그럼요. 나의 피드에 담아야 돼. 맞아요.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죠.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